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숙지가 된대요. 서치 태스크는 어디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한 일이 뭔지를 모르면 목표가 안 잡히니까 그러한 일좀 확인하러 가자. 첫 줄이네요, 직접 문장이. When confronted by a seemingly simple pointing task. 자, search task를요, 첫 줄에 있는 simple pointing task로 화살표하세요. 그냥 가리키는 일이네.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건가 봐요. 빈칸 뒤를 보겠습니다. In one study, study 세모치고 실험이나 연구하면 뭐가 제일 중요해? 맞아요. 이건 실험 및 연구의 구조고 실험과 우리 알케미스트 1권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 대부분 가설을 먼저 주거든. 왜냐면 이걸 입증하냐 못하냐니까. 이걸 줘버리면 주제가 다 드러나서 그냥 과정을 바로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과정에 따른 결과를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얘는 팩트고, 얘는 연구자들의 생각이야. 이걸 봤더니 이렇구나. 그러니까 연구를 보자마자 바로 결론을 찾아서 간다라는 건 사이비예요, 사이비. JMS야.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읽으면서 이러한 과정이구나. 결과는 이렇게 되겠구나를 예측하면서 보는 거지. 무슨 연구를 보자마자 결과를 찾아! 결과 어딨지? 결과만 보면 돼. 이렇게 하면 다 사이비라고. 됐죠? 천천히 읽으면 돼. 한 연구에서 Chimps were confronted by a simple choice. 침팬치 애들이 간단한 선택에 직면했어. Two plates holding tasty food items. 두 접시가 맛있는 음식을 담고 있는 두 접시가 were presented. 제시됐죠? Each with a different number of treats. 각각 다른 수의 트윗이 있었나 보죠. If the chimp pointed to the plate having more treats, 만약 침팬지가 접시를 가리킨다면 더 많은 것이 있는. It would immediately be given a fellow가 우타입니다. 우타 이렇게 돼야 돼요. It would immediately be given to a fellow chimp. 그건 즉각적으로 주어졌어요. fellow chimp한테. In an adjacent cage에 있는. And the frustrated subject, 좌절한 실험 대상자가 would receive the smaller amount. 받을 거였죠? 더 작은 양을, 적은 양을. After hundreds and hundreds of trials, 수백 번의 시도 이후에도 these chimps could not learn to withholding pointing to the larger reward. 이러한 침팬지들은 배우질 못했어요. withhold 하는 걸요. 더큰 보상을 가리키는 걸. However, 근데요. These same chimps, 이러한 똑같은 침팬지가 had already been taught, 이미 배웠습니다. The symbolic concept of simple numbers. 상징적인 개념을요, 간단한 수에. When those numbers were placed on the plates, 그 숫자들이 접시에 놓여졌을 때, as a substitute for the actual rewards, 실제 보상의 substitute로, the chimps promptly learned to point to, 형광펜, the chimps promptly learned to point to. 침팬지가 배웠다는 게 마스터한 거 아니야? 맞죠? 배웠답니다. 가리키는 걸. 더 적은 수를 먼저. 따라서, obtaining the larger rewards for themselves. 자, 아래쪽에 결과가 있고, 결과에서는 변수로 작용한 게,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것도 형광펜치자. The symbolic concept of simple numbers야. 이걸 배우고, 그걸로 대체하니까 되네. 맞죠? 슬프군요. 어이, 눈물 나네. 자, 그럼 그러한 건 숙달이 되는데, 간단한 수를 배우면 숙달이 되네. 맞죠? 1번. 즉각적인 보상이 지연된 보상을 대체했을 때. 지연된 보상이 없습니다. 탈락. 2번. 대안적인 상징 체계가 employee가 고용하다인데, 고용은 쓰려고 고용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쓰다의 뜻도 있어. 대안적인 상징 체계가 쓰였을 때, 답 2번. 여기까지 보고 넘어갔다면, 이런 궁금증이 들죠? 아니, 뭐, 일단 쉬운 문제가 오답률이 이렇게 높아?
하지만 거기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보기 3번과 4번과 5번을 보는 순간 너도 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 보기 3번, 만약 욕망, 더 큰 부상의 욕망이 만족이 된다면. 얘는 아니죠. 상징책에 쓴 거잖아. 4번이 그런데, 4번, 물질적 부상을 상징적인 보상으로 alternate, 이게 대안이니까 대체한다면. 어? 대체한 거 맞는데? 5번, 만약 수의 값이 비례한다면 보상의 양과. 5번 완전 아니죠. 2번과 4번 둘이 똑같은 말인데 뭘 고르지? 어떡하지? 하고 난 찍어야 되거든 이제. 그럼 찍을 때부터 2번 찍냐 4번 찍냐? 4번 찍죠. 그래서 결과는 오답률이 무려 73.7%입니다. 2번 보고서 끝났으면 너는 궁금한 거죠.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지? 4번까지 봤으면 이거 뭐지? 이렇게 된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 동사로 뭐야? 바꾸다. alter가 바꾸다예요.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alternative야. 얘는 형용사로 대안의 대체의. 대체 에너지죠? 그 다음 alternate. 여기 나와있는 alternate.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로 대체하다가 아니고 번갈아 나오다. 그럼 4번을 해석해보면 물질 보상과 상징 보상이 번갈아 나왔을 때입니다. 전혀 아니죠? 상징 보상으로 완전 바꿨을 때예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이거 그냥 어휘의 문제야. 평가원이 이런 거 엄청 좋아해. 친숙하게 보이는데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놈들. 형광펜으로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하웨어부터 끝까지를 다 형광펜 쳐야 됩니다. 그게 결과 파트라서. 틀렸다면 틀린 이유는 단어 때문이잖아. 지금 이부터 외우면 된다 그냥. 아, 눈물이 계속 나서 못 견딜 못 먹겠어. 아, 못 견딜 뱉었는데 눈물이 나네? 어떡하지? 넘겨. 하나씩 꼼꼼히 해석하고 요약은 금방 하죠. 1번입니다. When confronted, 직면했을 때 겉보기에 단순한 가리키는 일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욕망이 갈등에 두어졌을 때요. 결과랑 침팬치들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Exhibit 보여주는 게 애매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인지적 전략을 즉각적인 존재에서요 원하는 보상의 즉각적인 존재에서 한 번 더 할게. 간단하게 가리키는 일에 직면했을 때 근데 욕망이 결과랑 충돌하는 상황인 거야. 침팬치는 불가능해요. 그 애매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인지 전략을 보여주는 게요. 즉각적인 보상이 옆에 있으면. 이라고 애초에 1번 문장이 지금 결과를 먼저 말해준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불가능하대요. 2번, 그치만 그 일은 숙달이 됩니다. 대안적인 상징체계가 사용이 될 때. 3번부터 이제 연구의 과정이에요. 한 연구에서 침팬치들이 간단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두 접시인데요. 맛있는 음식을 담고 있는 그 접시가 제시됐고 각각은 다른 수의 음식이 있었어요. 4번, 만약 침팬치가 가리킨다면 더 많은 음식이 있는 접시를 그 접시는 즉각적으로 옆에 있는 침팬치한테 주어집니다. 인접한 우리에 있는 에이저센트가 인접하냐.
그리고 좌절한 대상자는 더 적은 양을 받게 되겠죠. 5번, 수백 번의 시도 이후에도 이러한 침팬지들은 배우질 못했어요. withhold가 참다, 억제하다. 참는 걸 못 배웠어요. 더 큰 보상을 가리키는 것을. 6번, 그치만 이러한 똑같은 침팬지가 이미 상징적인 개념을 배웠죠. 간단한 수혜. 7번, 그러한 수들이 접시에 놓여졌을 때 대체제로서 실제 보상이. 침팬지는 즉시 배웠습니다. 더 적은 숫자를 먼저 가리키는 것. 따라서 더 큰 보상을 스스로 얻게 되었죠. 3, 4, 5까지가 과정. 3, 4, 5가 과정. 그 다음에 6번이 변수를 준 거고 7번이 최종 결과야. 주제문 및 주장은 2번, 7번. 그래, 구조는 네가 말해봐. 구조가 뭐냐?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게 됐는데 이 연구는 좀 약간 도라인 것 같아. 침팬지를 그리겠습니다. 앉아있는 겁니다. 땅콩 같네. 침팬지 어떻게 생겼는지 못 그리겠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접시 두 개를 갖다 줍니다. 여기 음식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자, 가리켜봐. 그 말은 알아듣나? 포인트 한번 알아들어요? 그럼 이 침팬지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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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이걸 얘한테 줘버려. 그럼 얘가 이제 프러스트레이트, 좌절한 거야. 그리고 난 여기서 인간의 사이코성을 봤는데 지문에 나와 있어요. After hundreds and hundreds try. 수백 번을 한 거야, 이거를. 이건 사패지. 수백 번을. 가르쳐봐. 이게 이렇게! 얘한테 주고. 얘는 지금 신났지, 그러면 계속. 얘는 계속 안 돼. 이걸 숫자로 바꾸니까 되는데 이건 좀 약간 연구자를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동물 학대 아니냐? 이상한 연구 많이 하는 것 같아. 54번입니다. 빈칸의 첫 줄이 무슨 문이죠? 주제문이고 주장을 찾아도 되고 재진술은 100% 있다 이거. 첫 줄입니다. One of the great risks of writing. 글쓰기 위험 중에 하나는 is that even the simplest of choices. 가장 간단한 선택이죠. Regarding wording or punctuation. 아래쪽에 있어요. 단어나 구두점에 대한 그런 선택이 can sometimes blank. 때때로 빈칸될 수 있대. In ways that may seem unfair. 형광펜 들어서 이 빈칸 전체를 형광펜 치자. 우리가 찾는 건 리스크입니다. 글쓰기의 리스크. 이건 뭐냐면 그냥 가장 간단하게 선택한 거거든. 뭐에 대해 선택했냐면 단어나 구두점. 이게 빈칸될 수도 있고 얘는 굉장히 unfair화돼. unfair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100%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말인가 봐. 애초에 리스크니까. 때때로 안 좋게 빈칸될 수 있나 보죠. 이 교수가 도라이가 아닌 이상 보기를 하나만 부정 나머지는 긍정을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작이 리스크인데 설마 이 단어도 모를까봐. 그래도 세상엔 여러 사람이 존재하니까 보기를 확인하겠어. 1번,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 건 긍부정을 알 수는 없죠.
2번 문장의 의미를 디스톨트가 뭐야? 왜곡하다. 부정. 3번 프레지스는 명사로 편견이죠. 네. 동사로 뭐겠어? 편견 갖게 하다. 편견을 갖게 하다. 부정. 4번 독자의 독해력을 테스트한다. 긍부정을 잘 모르겠고. 5번 fierce debates. 맹렬한 토론을 만드는 건 부정이죠. 논란이 있다는 얘기니까.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빈칸 뒤에 for example 세모치십시오. 이런 글의 구조를 여러 번 접했고 평가원이 가장 사랑하는 구조예요. 일반적 진술 주고요. 네, 예시 쳐주고 예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마지막에 정리해주죠. 프리법은 이걸 요약하거나 얘를 재진술로 돌리면 되잖아. 그래서 근거가 두 번 이상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봐도 돼. 예를 들어볼게요. Look again at the old grammar rule. 옛날 문법 규칙 좀 보자. Forbidding the splitting of infinitives. 아래쪽에 있습니다. 부정사를 나누는 걸 금지한 룰. After decades of telling students to never split an infinitive. 수십 년 이후에요. 말한 학생들한테 부정사를 절대 나누지 마. Something just done in this sentence. 어떤 건 이 문장에도 되어 있는데. Most competent experts. 대부분의 전문가는 now acknowledge that. 이제 인정하는데. A split infinitive is not a grammar crime. 자, 나뉘어진 부정사는 이제 범죄는 아니래요. Suppose you have written a position paper. 생각해봐봐. 너가 이제 position paper를 쓴다. Trying to convince your city council. Convince 하려고 하는 거야. 너의 시티 카운슬한테 of the need를 to hire security personnel 고용할 필요성이죠. security personnel 도서관에 and half of the council members 절반은요 the people you wish to convince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remember their 8th grade grammar teacher's warning 기억합니다. 8학년 때 문법 선생님의 경고를 about splitting infinitives 그러니까 옛날 규칙 기억한다는 얘기죠. How will they respond when you tell them?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가 말했을 때 in your introduction에서 that librarians are compelled to always accompany. 도서관 사서는요. compel 돼야 돼요. 항상 동반되도록 방문객을 to the rare book room. 희귀한 도서 그 방에 because of the threat of damage. 피해 위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반응할까? How much of their attention have you suddenly lost? 얼마나 많은 관심을 넌 갑자기 잃어버리겠어? Because of their automatic recollection of what is now a non-rule. 그들의 자동적인 recollection 때문에 지금은 규칙도 아닌걸. It is possible. 가능한 거야. 다시 말해볼게. 나봐라. 결론 치네요. To write correctly and still offend your reader's notion of your language competence. 요 문장 형광펜. It is possible (웃음) 있는 예시를 정리하면 너는 올바르게 쓴 거야. 올바르게 썼고 그리고 여전히 독자한테 offend 위협을 해요. 너의 언어적 유능함에 관해서 한번 더 그냥 넌 정확하게 썼는데도 읽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 공격을 받은 거죠. 그 말이 빈칸 들어가면 되겠다. 1번 너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낸다는 없습니다. 이 글에. 2번. 문장의 의미를 왜곡한다. 문장의 의미를 왜곡한 게 있나? 올바르게 썼는데요. 여전히 offend한다. 문장의 의미를 왜곡한 건 없는 것 같은데. 3번. 너의 독자들한테, 관객들한테 너한테 안 좋은 편견을 주게 한다. 3번이네. 그게 offend잖아. prejudice가 지금. 맞죠? 4번. 독자의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건 진짜 미친 소리입니다. 5번, 토론이 어딨어요? 답은 3번이다. 2번이 좀 헷갈리지만 내가 쓴 의미가 왜곡되는 건 아니고 너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려. 그 말 어딨냐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How much of their attention have you suddenly lost? 얼마나 많은 관심을 너 갑자기 잃어버리겠어? 네가 쓴 의미가 왜곡된 건 아니고 너는 정확하게 썼는데도
그 사람들이 옛날 규칙에 얽매여 있어서 얘 잘못 썼네. 이렇게 됐단 얘기야. 됐죠? 넘어가자. 1번. 다 끝났어, 이제. 나는 민규의 고통을 알지. 나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거든. 환절기 때 콧물 진짜 뚝뚝 떨어진다. 수돗물처럼. 근데 매일 아침마다 빈속, 일어나면 홍삼 맞거든? 많이 좋아졌어. 홍삼 먹어. 절대 뭐 광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맘대로 사드세요. 그리고 그 스카나 독서실이나 수업 들을 때 그런 경우 있지 않냐? 코가 나올 것 같은데 풀기는 너무 뻘쭘하고 여기서 뺑 이렇게 되면 뺑도 아니야. 구가 깍깍깍 되는 경우도 있어. 그렇다고 안 풀자니 질질 막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드리어 마시자니 너무 역겹고 이럴 때 그때 풀어야지 뭐 어떡해. 여기서 푸는 게 뻘쭘하면 나가서 풀어도 돼. 뭔 상관이야. 자리에서 풀어도 돼. 나 중학교 때 내 짝꿍 짜보 짜보는 항상 코를 풀어 뺑 하고 항상 나 보여줘. 나 혼자 이러고 있으면 왜? 하면 이렇게 야씨 선생님 니네 뭐해? 하면 선생님 내가 코 보여줬어요 하면 선생님 이렇게 보더니 바로 선생님은 바로 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아닌데 옆 사람이 계속 그거 할 때 있죠. 칵. 아. 공부하다가 칵. 칵.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슬비야 옆에가 칵. 이러면 어떻게 해? 정말 재수 없으면 수능 보는 날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짓이 많습니다. 특히 볼펜 돌리는 거. 그리고 모나미 같은 거 한번 손에 들어가면 똑딱똑딱 이렇게 계속하죠. 근데 그게 자동 반응이야.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해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좀 그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네 했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 쥐가 뭔데? 다시 탁탁탁탁. 나중에 이제 어른 되면 그런 버릇은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아. 고등학생 종특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 종특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 텐 안 하더라도 이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평소에 그렇게 손톱에 관심이 많았나? 수업만 하면 고딩도 다 이런 거 다 해. 모두 다. 대학생이 되면 이런 거 아무도 안 한다. 이거 너무 신기해. 나는 했는가? 나는 이런 거 안 했지. 맨날 초 자고 앉았으니까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 저는 초딩 때까지 이런 거 많이 했어. 정세영, 네.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연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 마. 네. 하고 눈은 그 선생님 보면서 내 머리로는 피피우 우주로 날아가자. 이건 또 남자 종특이에요. 남자 종특이야. 왜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날려보고 싶잖아. 이렇게 딱 그 남자 종특은 다 느끼게 될 거야. 군대 가잖아? 훈련소에서 총 받는다. 총알이 없는 총. 그리고 무조건 경고한다. 당겨서 쏘지 말라고. 조교가 반드시 얘기해요. 절대로 이 총이라는 건 위험한 거기 때문에 당겨가지고 탕 하는 장난치지 마라. 무조건 얘기한다고. 네. 해야 안 해. 그 말하는 순간에 당기고 있어요. 몰래 탕! 무조건 총을 잡으면 한번 당겨봐야 되는 거야. 남자 종특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
남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개 있어. 한 채널을 오래 못 봅니다. 집에서 TV 보면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엄마가 아 정신없어 뭘 보는 거야. 나는 동시에 보고 있었거든. 여기서 재밌을 때 이거 보다가 저기 재밌는 것도 저거 보고 그러다 재수없게 하나에 빠진 거 계속 보다가 그런 적 많죠. 더 이상 볼 게 없는 채널을 모두 다 돌려본. 이건 남자만 그런 것 같은데 채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봤지. 우리만 그랬나 봐.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아, 뭐야, 갑자기 엄마를 데려오면 어떡해. 그럼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네. 그렇죠. 우리 엄마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근데? 1번. 글쓰기의 엄청난 위험 중에 하나는, 심지어 가장 간단한 선택인데, regarding이 about입니다. 단어 선택이나 구두점에 관해서요. 때때로 편견을 줄 수 있어요. 독자들한테, 너한테 안 좋은 편견을.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는 방식으로요. 1번이 주제문입니다. 글쓰기의 위험 뭐냐면 그냥 간단한 선택도 편견을 줄 수가 있다. 이거 실제로 맞는 말이야. 왜냐면 일베 애들끼리 쓰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워마드나 이런 애들끼리 또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DC 애들 그 덕후 애들끼리 쓰는 말이 있어. 그런 말 들으면 좀 약간 애잔하죠. 보통 일본 캐릭터 가지고 나미짱 뭐 이런 거 하면서 22살인데 나미짱 간발해. 나만 웃네. 2번. 내가 했다는 거 아닙니다. 난 그런 짓 안 해요. 강한 부정 강한 긍정 테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어. 2번 예시. 다시 봅시다. 예전 그래머 규칙을 금지하는 부정사의 나눔을 금지하는. 3번. 자, 수십 년 이후에요. 학생들한테 절대로 부정사 나누지 마. 어떤 건 이 문장에 되어 있대. 그게 뭐냐면, to, never, split이 되어 있잖아. 두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 있죠? 대부분의 그 글쓰기 전문가들이 이제 인정한대요. 나뉘어진 부정사가 문법 죄는 아니지. 4번. 두 번째 예시인데. 가정해봐. 너가 포지션 페이퍼를 쓸 거야. 그러니까 의견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너의 시의원들을요, 시의회한테 필요성을 고용할, 보안요원을 고용할 도서관에. 절반의 시의원 멤버들은요, 네가 설득하길 바라는 사람들인데 기억하죠? 그들의 8학년 때 문법 선생님의 경고를요, 부정사를 나눈 것에 관해서. 5번, 어떻게 그들이 반응할까요? 너가 그들한테 말했을 때 너의 도입부에서 도서관 사서는 반드시 항상 방문객과 동반돼야 돼요. 컴패는 force야. 그 희귀서적 방해는요. 왜냐하면 피해 위험 때문에.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6번. 얼마나 많은 그들의 관심을 너는 갑자기 잃어버릴까요? 자동적인 기억 때문에요. 지금은 규칙도 아닌걸. 7번.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올바르게 쓰고 그리고 여전히 너의 독자들의 개념에는 위협을 가하는 너의 언어적인 유능함에 대해서. 이게 주제문은 1번, 정리한 건 7번이죠. 근데 5번, 6번 있잖아. 5번, 6번. 그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는다. 반의법인 거야.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야, 얼마나 많은 관심을 잃어버릴까? 그건 잃어버린다는 얘기잖아. 이걸 서의법이라고 한다. 서의법. 서의법. 네 답을 기다리지 않아. 내 말이 맞지야, 그냥.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은 주장과 부연을 썼고 예시를 들었는데요. 서리법도 썼습니다. 서리법은 그 칸이 없죠. 그래서 적어주는 게 좋아요. 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말이 맞지? 라고 묻는 거야. 됐나? 네. 어이. 자, 숙제 카톡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말해줄게. 수특은 테스트 2. 네. 알케미스트는 9권에 6일차부터 10일차 하면 되고요. 오늘 본 3월 모의고사를 오답 정리를 하는데 들어라.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안 본다고.